이번에는 그 초벌 채색을 해놓은 이 연잎을 이제 발임으로 두 번째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채색을 할 때는 첫 번째 썼던 물감을 그대로 만드셔서 그색 그대로 해서 약간의 호분을 섞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유 농도보다 약간 묽게 해서 처음 했던 농도 정도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발임을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연꽃은 이 가운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하고 밖으로 나갈수록 연하게 그렇게 발임을 해 나갈 건데요. 여기가 이제 가운데 포인트인데 여기가 뒷면이고 이쪽이 앞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잎이 요렇게 요쪽이 앞면인데 요쪽이랑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연 잎사귀가 좀 넓잖아요. 면 자체가 꽃잎처럼 좁은 면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좀 채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를 좀잘 보면 여기 좀 번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붓에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에 물을 너무 많이 머금게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쓸어 내려서 이렇게 물감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개잖아요. 개서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물을 쓸어 내려서 붓에 그 물을 좀 빼서 조절을 해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뺀 다음에 붓을 한 바퀴 이렇게 굴리세요. 그러면 끝이 모아지거든요. 예, 끝을 모은 상태에서 채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연잎이 지금 둥글기 때문에 한이 정도로 좀 칠하고 나서 이렇게 칠하고 한요 정도 선에서 발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 부분은 바깥쪽이 아니라서 조금 더 이게 지금 꽃이 가려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가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대략 한이 정도 선까지 이 정도 선까지 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이 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까지 칠해 줍니다. 그래서 꽃을 그리실 때 본뜨기에도 마찬가지고 채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꽃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그 발임을 넣을 때도 넣기가 쉽습니다. 그 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무조건 이렇게 본을 보고 그린다던가 원본을 보고 그리다 보면 좀 많이 색깔 칠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꽃의 그 생김새라든지 그런 일단 그 전체적으로 꽃을 형태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신 뒤에 발임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바깥쪽과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포인트 쪽이 지금 진하고 이 바깥쪽으로 지금 밝게 됐고, 요 면은 또 다른 앞면이거든요. 앞쪽으로 나와 있는 앞면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반대로 저는 이런 식으로 칠합니다. 이쪽에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쪽을 진하게 하고 다시 이쪽을 진하게 해서 이 라인을 이 잎을 좀 도드라지게 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더이 안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이 앞쪽을 좀더 튀어오르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칠해봤어요. 뒷면은 아직 안 칠했습니다. 이쪽 옆 사이드에 있는 이 꽃잎도 하나를 칠해보겠어요. 자, 이 꽃은 이 안쪽 여기가 지금 포인트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쪽을 물이 좀 많이 머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할 때 계속 터치를 너무 많이 하시면 붓에 머금고 있던 물들이 계속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지 안으로. 그러다 보면 번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요 부분을 남기고 요 안쪽에서 칠했죠, 그죠? 예, 연잎이 좀 넓다 보니까 저는 약간 섹션을 나눠세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 하다 보면 이쪽이 너무 말라서 발음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연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이쪽은 좀 놔두고 이쪽부터 먼저 발음을 할게요. 그래서 이 발음해 놓은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경계에서 물을 한번 이렇게 머금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까 그 끝까지 물 머금 이 붓의 발인 붓을 이 끝까지 끊지 마시고 끝까지 발음을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마른 종이하고 물먹은 종이에 경계가 생겨버리면 그 경계 라인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냥 색이 가지 않더라도 물은 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경계가 안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나와서 발음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끝까지 물 먹이면 일단 줬어요. 색은 아마 이쯤에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자, 이제 이쪽 섹션을 했고, 아, 여기 좀덜 됐네요. 이 하단 쪽이 여기가 지금 발음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경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색을 칠하다가 멈췄는데 여기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꽃도 보면 여기 가려진 잎이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이 꽃의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나갈 건데 이쪽은 발임을 하기에는 조금 아래쪽이라서 여기까지 좀 칠할 겁니다.
요 정도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임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서 앞쪽에 그 연꽃의 잎을 두 번째 채색을 했습니다. 발인과 함께.